자기가 또 탕후루를 먹고 싶다 해서. 먹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 아예 번도 안 먹지를 먹어봤어. 않아봐서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데 탕후루를 사려고 했는데 하나에 막 4,500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게 그거는 4,000원. 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과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질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탕후루만큼은 꽂히면 좀 큰일 날것 같아서 당뇨 올것 같아서 진짜 안 먹었던 거거든. 괜찮겠지? 막 내가 매일 먹고 싶어서 아주 환장하고 그러진 않겠지? 제가 맨날 만들어주진 않을 거니까. 오늘이 끝이자 마지막 시간이죠. 아, 자, 오늘 잠깐만, 끝이자 마지막은 일단 끝인 건데 그냥 씻어서 갖고 와주시면 될 처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일본 사람이니까 멜론 더잘 자르겠지? 그게 뭐야? 일본 사람이 멜론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니야? 오산이야. 오산? 응. 오산 낙지. 그건 뭐야? 뚠뚠뚠뚠뚠뚠. 사과 어디였어? 사과 이거? 사과 안할 거야? 사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링거함에. 그거 해줄게 그럼. 일본의 축제에서 먹는 게 그거 있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그거 먹으면. 꽂아서 먹는 거. 근데 그거는 이거가 아니고 작은 거고. 아예 탕후루처럼 코팅하는 게 아니고 완전 두껍게 코팅하는 나 거야. 그럼 두껍게 뜨리면 먹으려고 되잖아, 하는 거. 많이. 근데 그럼 축제를 돌아다니면서 활짝활짝 하기 위한 지방 사탕인데 돌아다니면서 하면 되겠다. 지방을 돌아다녀? 탕후루 집에서 제일 뭔가 맛있어 보였던 게 딸기, 천포도, 귤. 그게 제일 인기 많지 않아? 나 시키진 않았는데 맨날 보고 있었다고. 귤이 제일 맛있어 보였어. 이거 근데 어차피 싸진 걸 사왔으니까 오늘 먹어야 될게날 텐데. 그냥 먹어야지. 난 초코맛 단 거는 좋아하는데 설탕 단맛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자기는 근데 반대잖아, 또. 그건 초코펀드 자기는 회사가 설탕 다. 단맛을 좋아하잖아. 잘못 그지? 잘랐다. 아. 저희 멜론 껍질을 어떻게 빼요? 아, 이동원 난 설탕물 끓이고 있을까? 그래? 자일로스 설탕을 2대1. 어따고 자요? 얘가 되게 얇으니까. 어때?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 일단. 내가 그렇게 멍 긍후려 하면서 유행이 한창 엄청나게 유행했지만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탕후루 드디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거랑 똑같아. 일본 사탕 링거함이랑 똑같을 거 그지? 먹지 말던가. 왜요? 아파 뭐. 안 묻었어? 왜 설탕물 묻어 있는 거야? 안 굳었어. 설마 이빨 붙는 맛으로 먹는 거 아니지? 바삭함이 1도 없었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됐을 것 같은데? 됐다. 달라? 지금까지 느낌이랑 달라? 근데 살짝 그 너무 두꺼운 감이 두꺼워서 안에가 조금 찐득찐득한가? 어? 소리가 다른데 지금까지랑? 물엿이세요? 좀더 해야겠다 내가 봤을 때. 다 붙었어. 근데 금방 없어지더라. 내가 아까 너무 끓였었나 보다, 그지? 귀여워. 너무 그 굳었을 때, 그 설탕일 때 했나 봐. 여기. 이거 두 번째 한 거거든? 두 번째 한 건데 소리부터가 좀 많이 달라. 먹어봐. 붙는 감이 없어. 근데 많이 두껍다. 뭐야? 이거구나. 달라? 달라. 아, 나 아까 저 하나 먹기 싫어졌는데. 아, 일단 이빨에 닿는 느낌이 다르긴 하다. 달라. 이 찐득해서 붙는 게 아니고 아삭아삭한 그 달고나 사탕 부스러운 냄새가 같이 나고. 아, 이게 이거구나. 많이 단데. 맛있긴 한데. 아, 너무 달다. 맛. 와, 식감은 좋다. 근데 와, 달다. 저 진짜 잘 먹네. 아, 나 하나를 먹으면 못 먹겠는데? 좀 이따가 성공한 거 먹어. 그거 먹지 마. 성공한 거. 성공 사례 먹어보자. 달아. 커피 마실까?
멜론은 코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멜론 아니야 이거? 감도 안 된 것 같다. 가닥에만 코팅이 된 것 같은데 다 떨어져가지고. 한번 먹어보시죠. 어? 안 됐어? 너무 느린가? 이게 탕후루인가 봐. 겁나 단데? 나 지금 입 안에가 달아서 얼마나 다냐면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싶어. 잠깐만. 이거 그거 하자. 씻어 먹자. 그냥 멜론인데? 설탕 맛 1도 안 나네. 아, 오빠야. 소고기랑 라면이나 끓여 먹죠. 그러자.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싫어하면 좀 그런가? 다 빨리 치워주세요. 저 지금 얼 보기 싫어요? 열받거든요. 자, 소고기 굽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안 망했으면 소고기도 탕후루 해 먹겠다고 했었어요. 우와. 걔 몸이 뭐 그런 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나는 아니야. 짜파게티 끓일까? 이거보다 와, 짜파구리 채끝 짜파구리 같은 스테이크 짜파구리구나. 나는 역시 짭짤한 게 좋다. 달달한 거 와 많이 못 먹겠다. 와, 이거거든. 아, 너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냄새. 야, 소고기 탕후루를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우리가 단맛을 많이 초콜릿 말고는 안 좋아하나 봐. 그치? 응. 근데 많이 단 거 못 먹나 봐. 짠 거는 이렇게 잘 먹는데. 와, 저거 탕후루 먹었을 때 배고픈지 몰랐는데 이거 먹으니까 진짜 배고팠나 보다. 너무 배고파. 탕후루가 입맛을 잠깐 없애줬네.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될 줄 알았는데 배고픈 거였다. 무슨 해장국 먹는 거 같지? 해장하는 거 같아. 단맛 너무 많이 갑자기 흡수해서 어질어질했는데. 짠맛으로 해장하는 거야? 어, 정신이 뭔가 멀쩡해지지. 나의 안 좋은 탕후루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해줬어. 내 기억에서도 내 입에서도 다 잊혀졌어. 근데 탕후루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이건 무슨 맛일까? 익었는데 연기 나는데. 살짝만 또 달아지네. 먹자. 자, 설탕. 설탕 다 뺐어. 아, 멜론 먹었다. 설탕부터 맛이. 과일꼬치네요 그냥. 따뜻한 과일꼬치. 이게 과일이지. 드디어 진정한 탕후루. 비교하려고 천포도 의뢰했던 거 그거랑 샤인머스켓이랑 못 먹었던 귤. 얘가 제일 예쁘거든. 그리고 다른 거 다 먹어보지 못하니까 모둠이 있더라고. 모둠 이렇게 시켜봤어. 자기도 먹어볼래? 나 빨리 먹어보는데 생김새만 봤을 땐 비슷한데? 비슷하지? 두께도. 맞는 게 아니었어?
그거랑 그 길 걷다가 그 달고나 사탕 말고 뭔가 모양 잡혀있는 사탕 있잖아. 그 사탕 맛이 그냥 과일에다가 추가된 거야. 너무 다른데? 귤은 아니지 않을까? 귤은 왜냐면 안 달거든 지금 계절에는. 아 이게 알겠다. 내가 시킨 데가 딸기가 그 지금 여름이라서 크게 안 나온다고 매진이었거든? 딸기가 제일 맛있지 않을까? 야, 설탕이 되게 날카로운데?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나 배웠다니까 여기. 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응, 조심해야 돼. 배워. 이쁜 거는 이쁜데 보석 같은. 아 차라리 이게 맛있어. 근데 달아. 아, 안 어울리는데? 귤 향이 센데? 딸기가 낫겠는데? 딸기만 잘 어울리겠는데? 똑같았네. 여기에 토마토 있는 것 같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아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 사실 뭐 설탕 많이 들어간 거는 나 어렸을 때도 뭐 간식이나 내가 좋아하던 군것질은 다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크게 내가 개의치는 않았거든? 카라멜도 어렸을 때 애기 때 먹었고 달고나도 먹었고 다 결국 설탕이 들어갔던 건데 솔직히... 먹었을 때? 맛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어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달고나 따로 과일 따로 약간 먹는데. 그런 느낌 아닐까? 사람 심리상? 과일을 먹는다라는 약간 그런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아 토마토는 맛있다. 그냥 설탕 뿌린 토마토만 먹겠지. 설탕 뿌린 토마토. 토마토는 인정. 토마토는 그나마. 어 토마토는 인정. 다른 거는 귤은 솔직히 처음에 먹었을 때 상큼한 거랑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향이랑은 설탕 향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나마 토마토네. 근데 또 사 먹을 겁니까? 진짜 최대로 덜 시킨 건데 어떡하지? 제가 다 내일... 먹어. 내가 다 먹어?